09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PX 홀딩스입니다. KPX 홀딩스, 은,는 동사는 KPX 케미칼과 KPX 화인 케미칼의 투자 사업 부문을 각각 분할함과 동시에 합병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임 주요 종속회사 KPX 케미칼은 유기화학 및 화공약품의 제조, 합성 및 판매업 그리고 전자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요로세인 사업, 전자재료 사업을 영위함 한림인텍 등의 종속회사는 자동차 부품인 시트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기업 개요 대시 KPX 케미칼, 주, 구 한국 포리올, 주, 과 KPX 화인 케미칼, 주, 구 한국 화인 케미칼, 주. 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 사업 부문을 2006년 9월 각각 분할함과 동시에 합병하여 설립 대시 연결회사 종속기업으로 KPX 케미칼, 주, KPX 개발, 주, KPX 글로벌 주식회사, 주, 진양홀딩스, KPX 비너시오, LTD를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 부문은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의약품 중간체 제조업과 액체화물 복관업이며 부동산업 또한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화합물 부문이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함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PPG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 임대 수익 및 배당금 수익의 증가, 자동차 부품 수주 증가, 베트남 법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운반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분법이익 감소,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음 대시 국내 건설 투자 및 자동차 산업의 회복으로 PPG의 견조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 부문과 액체화물 보관업의 성장, 지주사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KPX 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31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PX 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42위입니다. KPX 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422만 4,646주입니다. KPX 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PX 홀딩스의 퍼은 4.9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9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8,9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10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5배, 219,8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4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34번지억 원, 791억 원, 54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58번지억 원, 1941억 원, 823억 원입니다. KPX 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2번지 53%이고 유보율은 3826.6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PX 홀딩스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4,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80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4,5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PX 홀딩스의 종가는 54,900원이며 주가가 KPX 홀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PX 홀딩스의 종가는 54,900원이며 주가가 KPX 홀딩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KPX 홀딩스는 거래량 101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04주, 삼성에서 207주, NH투자증권에서 9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40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29주, 삼성에서 5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7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4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KPX 홀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